지금으로부터 동아시아 철새 이동 통로 지역 주민 생계 터전 생명과 사랑이 공존하는 화성 습지 습지보 지역 지정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화성 습지는 과거 남양만이라고 불렀던 곳으로 지금은 간척사업, 화홍지구 간척사업이 진행되어 일부분이 소실되었고 그 앞에 있는 갯벌을 내양리 갯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갯벌 일대와 화홍 간척지를 포함하여 화성습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역 주민의 삶의 터전이고 국제적으로 중요한 철새 이동 경로이기에 저희가 습지보호 지역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해양수산부의 습지보호 지역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저희 송옥주 국회의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님의 연주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화성시 갑 국회의원 송옥주입니다. 먼저 오늘 화성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촉구 기자회견을 함께 주최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갯벌의 환경과 생태 보존을 위해 먼 길에서 달려오신 우리 최병천 화성시 어촌계장, 허기회장님과 어촌기장님들 감사 말씀드리고요. 또 홍진선 전투비행장 화성이전환대 범시림 대책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세욱 화성환경운동연합 대표님, 그리고 김춘희 환경운동연합 부처장님, 그리고 화성갯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나일 무어스 박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갯벌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은 습지 이상의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평화와 생명입니다. 우선 습지보호지역 대상지인 화성갯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매향리 갯벌입니다. 매향리는 1953년부터 2005년까지 미 공군 폭격장으로 사용되던 생명 파괴 현장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해서 화성호의 갯벌 사업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은 곳입니다. 아무것도 살 수 없을 것만 같은 곳이었지만 위대한 자연의 힘으로 새로운 생명을 살려낸 곳입니다. 습지보호지역 지정 조건을 충족시키고도 남을 정도의 생태 조건이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화를 지켜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통해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어민과 생명과 시민이 함께 상생하는 생명 평화의 공간으로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조속한 시기에 특지 보호지역 지정을 촉구하며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하고요. 많은 후에 많은 또 말씀하실 분들이 계셔서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화성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 오세혁 대표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성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 오세혁 목사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여러 모임들이 조심스러운 가운데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화두는 멈춤, 건강,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강제적 멈춤을 우리는 갖게 됐지만 그 강제적 멈춤 속에 지금까지 달려왔던 발전의 걸음을 성찰하는 기회를 얻게 되기도 합니다. 한 몇 달 만에 멈춤 속에서 숨어있던 희귀 생물들이 나타나고 공기와 물, 여러 환경들이 놀라운 생명력으로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지구의 피조물들, 모든 생물들은 긴 시간 심각하게 신음하며 우리 인류에게 간절히 호소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찮아 보이는 갯벌, 황량해 보이는 습지가 사실은 우리 인류를 사람답게 존재하도록 생명력을 선물하는 땅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가만히 멈추어 서면 이 땅은 우리 사람들의 본래 심성을 돌이켜서 우리의 숨어있던 본래 마음인 생명과 평화를 선택하게 격려해 줄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가 위기와 고통의 시대에 우리 모두가 함께 생기있고 건강하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 묻고 찾고 선택하는 자리가 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 말씀 끝나고 촉구 발언.
저희 지역에 있는 어민을 대표해서 최병천 어촌 기자님이 토크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어촌계장 협의회장 최병천입니다. 저희 그 화성시는 수도권 최대의 해양수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발전 가능성이 많은 곳입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지역 발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민들도 지역 발전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 화성 갯벌 습지 보호 지역 지정은 반드시 돼야 되고 반드시 지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반대 범신 대책위원회에서 홍진성 위원장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자리해주신 기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앞서 평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을 갖고요. 저는 그 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반대 범시 대치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서 책임받고 있는 분입니다. 뜻은 제 고향이기 때문에 제 고향은 내 지역은 내가 지키고 가꾼다는 생각에 화성시를 지키기 위해서 순수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비명사입니다. 우리의 고향이자 사회 수전인 화성시로의 전투비행장 이전을 반대하기 위해 전 시민이 합치고 공조했습니다. 더군다나 앞서 말씀하신 것 같이 화성 습지는 꼭 자연환경, 생태, 모든 것이 철새해서 우리의 정서적인 면 또 화성시의 정서를 이끌기 위해서 꼭 존재하는 그런 그 생태 보전 습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저재와 또 열정 위기 중을 포함한 대규모 철새 서식지입니다. 한 약 9만 7천여 종의 다양한 생명체가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호입니다. 화성습지는 동아시아 대양주 최수진원 동물로 파트너십에 등재되어 구체적으로 생태가치를 인정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연생태계의 보고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환경운동연합 등 관련 시민자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계 획기적인 숲세대 시민토이자 2,500만 수도권 주민들의 휴식처이고 생태관광자원인 화성 서해안의 반경을 지키기 위해서 꼭 화성 습지를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고 람사르 습지 등록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속히 습지 보호 지역 지정에 람사르 습지 등록에 온 힘을 기울이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올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화성 습지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전문가로 철새 이동통로, 동아시아 철새 이동통로를 계속 지키시고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철새를 위한 보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있는 전문가 새와 생명헤터 나일머스 박사님과 함께 이제 말씀 들어볼 건데요. 나일머스 박사님이 아마 영어로 이야기를 하시게 되면 저희가 미리 번역본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했습니다. 영어에 대한 부분들이 번역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여 번역본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나일머스 박사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트 나오모스입니다. 예, 미남자 영어로 뭐 잘할 수 있는데 한국말 잘 못합니다. I really only want to say three or four things. First, we have known since 1988 that the Hwasong wetland is internationally important. Yet, continuously, the habitat is degraded year by year.
Second point, the remaining species designated as endangered by Ministry of Environment, by others, still the habitat continues to be degraded. You are reporters. I have a question for you. 질문 있어요. 질문 귀신님들이. Please. In the world ranking by Yale University, they looked at all the countries in the world for environmental performance. They found that the ROK out of 180 nations, in the case of biodiversity conservation, comes 144th. 전 세계로 대한민국이 우리가 144번 생물타협 성관계. There is time for a change. The reason we have coronavirus, the reason we have many 미세먼지, 다른 문제가 엄청 많은 지구변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환경 파괴. Please, can we protect 화성 습지, protect the people who depend on the wetland, protect the birds. 감사합니다. 화석 습지는 지금 해양수산부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일부분입니다. 지금 매양이 갯벌이라고 해서 약 14제곱킬로미터가 습지 보호 지역으로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모든 과정, 경기도까지 모든 과정이 마쳤고 주민 설명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미뤄지고 있긴 하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어민들, 진짜로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습지를 보존하면서 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어민생활들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 이 모든 마음들을 담아서 이 해양 습지보호지역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시민단체와 어민들과 환경단체와 그리고 지역에 있는 모든 마음들을 모아서 오늘 기자회견을 진행했고요. 저희가 지금 기자회견문을 낭독할 겁니다. 그래서 기자회견문 안에 이 모든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 함께 들어보고 질문받겠습니다. 동아시아 철새이동 통로 지역주민 생계 터전 생명과 사람의 행동하는 화성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을 촉구합니다. 화성습지는 육상생태계와 해양생태계를 이어주는 생명의 공간으로 다양한 생물의 산란지이자 서식지 그리고 수도권 주민들의 쉼터 쉬처입니다. 뿐만 아니라 탄소를 저장하고 흡수하는 블루카본으로 습지 생태계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는 기후기 시대의 대안입니다. 화성습지 중 연안습지구역인 매양리 갯벌은 매우 특별한 지역입니다. 54년간 매양리 미공군 폭격장에서 사용된 각종 포탄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만신창이가 되었던 곳이며 화웅지구 간척사업으로 2차 피해를 받았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현재 자연의 치유와 보건력에 의해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공간으로 화성습지는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습지보존법에 명시된 보호지역 지정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1등급 갯벌로서 동아시아 대양류 철새이동 경로상 중요한 중간 위치이며 그 가치가 국제 철새 서식지로 지정된 것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문화적, 역사적,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화성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하여야 합니다. 화성습지의 법적 보호는 유엔이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 목표, 기아종식, 물과 이생, 기후변화 등 해양생태계 보존, 육상생태계 보존 등과 다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습지보호지역은 대상지역의 생태적 현황과 공공적 가치를 판단하여 안정적인 보존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절차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습지보존 절차에 따라 흔들림 없이 매양리 갯벌 습지 보호지역 지정을 조속히 추진하기 바랍니다. 보호지역 지정은 우수 습지의 개선을 막고 습지 생태계의 현명한 이용을 위한 기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2020년 6월 8일 송옥주 국회의원 화성지역 어촌계 화성환경운동연합 수원 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수원군 수원공공항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 감사합니다. 기자회견은 모두 마쳤는데 저희 구호로 구호 두 가지로 기자회견을 마무리시고 구호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까? 네, 알았습니다. 질의응답 질의 받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진 촬영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보호가 안 되니 자동 손기켓을 이용해서